지금밖에 유추가 되니? 당연하지. 다 돼? 난 첫날 다 됐거든. 나도. 어 말해봐봐. 너가 안 됐잖아. 아니 어, 말해봐봐. 나연한 X 누구인 것 같아? 아니 말해도 돼 이거? 상관없지 뭐 우리 시간인데. 보고상 귀여워. 아, 귀엽네. 다 틀려. 너무 웃겨 진짜. 나연한 X 누구인 것 같아? 아니 말해도 돼 이거? 상관없지 뭐 우리 시간인데. 아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. 아유 괜찮아. 나 원빈이? 원빈이 아니면 나 룸메요.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? 원빈이나 김민?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나도 한 명 오빠 X는 바로 눈 감고도 맞춘다. 근데 오빠 X가 자꾸 나 질투하는 것 같아. 너 어떻게 알아? 나한테 그런 식의 막 발언을 많이 하던데. 아 그래? 그 그런 거 비슷해. 그래서 이제 난 착각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됐지. 왜지? 생각했는데 오빠를 아직 좋아하더라고. 어제 얘기해보니. 근데 너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. 상관없어. 상관없고 난 내 총 믿고. 누나 하세요. 아 저는 돼요. 형이 대답 안 해줘요. 그걸로 많이 쓰이는 거 같아. 사투리 멋있잖아. 다 멋있어요. 그냥 아 사투리 너무 매력 있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. 다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. 그게 나한테 호감을 표시했다는 걸. 아 맞아. MBTI 뭐예요? 난 알아. 난 알아. 알아? 아는 척. 김이야 말하지 않았나? 말했어. 이거 누설 안 했어. 아무리 생각해도 히드 씨랑 혜은 씨가 그들은 X인가? 빠밤 이렇게 된 거죠. 한번 꽂히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. 그걸 믿어버려가지고. 아 어떻게 가져가야 되노? 이거를 나가네. 빼고 또 드실 분? 나 일단 혜은 언니를 봤어. 지켜봤거든요. 제 생각에 그때 히드 오빠 문자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신경 쓰였던 게 히드 오빠 X. 그렇잖아요. 어떤 행동을 하는지 둘을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. 아, 너 진짜 웃긴다, 야. 유나 괜찮아? 나 유나 얼굴 보고 나랑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. 아니, 나 진짜 당황했거든. 똑같아서 웃기다는 거야. 아, 그래? X를 못 잊었다는 전제로 다 있는 자리에서 X가 다른 여자한테 호감을 포했고 그래서 그냥 나한테 괜히 저러나? 이런 생각도 했어요. 오해였으면 좋겠다. 제발. 제가 망상이었으면 좋겠다.